배우 분들, 리미티드한 매력을 가진 배우 분들이 입장을 합니다. 예. 드라마 살인자의 쇼핑 목록의 주인공 이강수 서령. 와우. 하겠습니다.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표현해낸 연기파 배우 여러분, 아시아의 프린스 이강수. 일단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강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환영합니다. 듣는 귀가 좀 안 좋아요? 어떻습니까? 잘 못 알아듣는 편이긴 해요. 아, 예.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 앉으셨구나. 재밌겠다. 이쪽에. 오늘 여기 굉장히 예. 많이 나오겠네. 아, 아니, 또 시작이다. 또 시작됐다. 야, 귀가 저렇게 큰데. 네, 귀 큰 편인데. 네. 잘 못 들어요. 근데 이 사람 덕분에 자신감을 갖고 왔다. 누굽니까? 동현이 형이. 그럼. 라이벌 전용으로. 게스트들의 이제 자존감 지킴이. 잘 못 듣긴 하는데 이 정도는 아니에요. 아, 그리고 왠지 나를 돋보이게 해줄 것 같으니까 그런.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렇게 오지만 이게 들어보면 실전에서는 이게 다른 느낌이에요. 그냥 여기서 와악 하면 지나가 버려요. 와 진짜. 해보시면 아, 왜 제가 이렇게 못 듣는지 아마 이해하시지 않을까. 예. 그래서 동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프닝, 간식 게임 이렇게 두 가지 때문에 오십니다. 네. 오프닝 하고 주무셨다가 간식 게임을 깨울게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드릴게요. 여기는 벌써 이제 웃음이 시작됐다고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를 좀 주목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김동현 씨가 현재 쇼핑 목록 영화라고 하니까 작게 형님 그 드라마예요. 자, 오늘 여기 집중해 주십시오. 여기 많이 나옵니다. 축하합니다. 김동현 씨입니다. 아니, 저 영화 제목 적고 있었는데 왜 왜요? 원래 드라마예요. 아, 드라마. 되게 네. 작년에 네. TVN 저녁 네. 10시 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TVN이라고 했는데 영화 제목을 아마 영화의 대략... 같은 스케일이다. 이걸 제가 얘기한 거죠. 아까 분명히 한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다고 했는데 한 작은 마을에서 마트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영화 같은 스케일. 알콩달콩 스타일이구나. 알겠습니다.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 같아. 자, 인생 첫 봤습니다. 우리 광수 씨. 내가 잘 듣지 못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김종국 씨의 터보 노래만큼 내가 달달 외우고 있다. 오. 우리의 히어로가 될지. 과연. 진짜. 제발. 과연. 광수 해봤어. 오픈! 오, 많이 적었습니다. 전 키랑 비슷해요. 키랑 비슷하게 적었는데 네네. 듣다 보니까 좀 기억이 전화뿐이 신선하게. 전화뿐이. 자, 한번 불러볼게요. 첫 나뿐인 너와 함께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진짜로 참겠었지. 왜 저래? 김종국 씨가 나는 진짜로 참겠었지. 마이키 씨 성대모사. 아, 마이키 씨. 마이키 씨 성대모사. 나는 진짜 못 참겠었지. 형, 평소가 더 얇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고음이 나오는 거지? 야, 깜짝 놀랐어. 너 코리아 나보다 높아. 누가 있는 거예요? 누가 안 드셔? 누가 있어? 톤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뭐 불렀었던 거 같아. 약간 떠 있죠? 떠 있어, 맞아.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진짜 못 참았었겠지. 누가 많이 적고 덜 적고 상관없이 원샷이 나오면 결론이 다 납니다. 정리가 됩니다. 광수? 가장 원샷? 진짜 단어를 많이 맞춘 분의 원샷을 가능성 있어. 공개할게요. 써요 지금 빨리. 원샷 하면 딱 이거 종이 딱 붙는 거 있어. 광수 씨 강력합니다. 광수 씨 강력해요. 동현이 형 이번에 진짜 믿어달래요. 완전 외웠던 곡이래. 맞아, 동현이 형도 두 번째 들으면 이제 그 기억이 또 다시 나오기 때문에 진짜 괜찮아요. 여기서 서른 씨 만약에 원샷이 김동현 씨가 나온다면 본업 뭐 복싱하는 거 말고도 이렇게 예능에서도 되게 멋있는 모습이죠. 그렇죠. 지금 뭐 본인 얘기는 듣지 않지만 그렇죠? 예, 제발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봐요, 이거 봐. 예. 왜요? 언니. 어? 여기다가 왜요? 왜? 숨어 있는 거 원샷을 쓰다가 예. 10월 27일인가? 어? 10월 27일? 뭔 소리야? 10월 27일? 10월 27일 맞아. 한참 남았네요? 한참 남았네요? 아, 4월이다. 아, 4월이다. 아, 주연이신데. 아, 여기를 주연. 보고 베껴가지고 썼는데. 방영 날짜를 4월을 4월 가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4월 많이 남았네요. 너무 빨리 나오시네요. 동현이 형이 한참 모르는데 왜 벌써 나왔냐는데. 누가 드라마 홍보를 6개월 전에 해요. 저요. 다음 드라마 홍보하세요. 4월 17일인데 반년 남았는데. 힌트를 여기에 쏟냐.
뒤로 넘기냐. 아 근데 여기 그 삼겹살 마리까지 있어가지고 이거는. 아. 아니 그래도 여쭤는 봐야죠. 우리 광수 씨는 어때요? 뇨끼를 좀 더 좋아합니까?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트러플 뇨끼 좋아합니다. 아 오케이. 오. 그런 약간. 예. 네. 그래요. 서련도. 저는 지금 밥을 안 먹고 와서 이거 너무 배가 고프죠? 네, 배가 고파서 지금 당장 먹어야겠지. 네. 어, 서련은 지금 그리고 광수 씨는 욕기 좋아합니다. 네네네. 예. 자, 과연 우리 신동 씨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아니 근데 평소에 뭐 이렇게 둘이 작품 하면서 뭔가 의견이 이렇게 좀 상반될 때는 광수가 막 이겨가지고 이기적으로 자기 뜻대로 밀고 나가 아니면 서련한테 조금 이렇게 의견 서련 의견을 수렴해서 배려를 하는 편이 어때요? 약간 그냥 제가 밀고 나가는 스타일. 강다니까. 앉아. 앉아. 뇨끼 없이 못 사는 남자. 뇨끼만 살 길이다. 뇨끼남. 뇨끼남. 이뇨끼. 이뇨끼. 너무 사랑합니다. 뇨끼남. 사실 저도 트러플 뇨끼를 먹고 싶었는데 서류 지금 좀 불러서 왔으니까. 그거는 뇨끼는 안 좋아해? 이 사실 알면 저는 녹화를 못해요. 아유 어떡하지 서류를 어떡하지. 그렇지, 계속 걱정되니까. 신경 쓰여가지고. 광수 씨 어떻게 좀 메뉴 바꿉니까? 아니면 계속 욕기 먹고 싶어요? 욕기 먹고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걸 안 먹으면 막 미치겠어. 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말해봐요 형. 왜냐면 사실하고 말하면 솔직하게, 시원하게. 어차피 못 이겨요. 다른 분들은 의견이 지금 예 같습니다. 둘 다 먹을 수 있어. 그럼 트러플 뇨끼. 좋다. 자 그러면 최후의 수단입니다. 신동엽의 그냥 선택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엽의 선택은? 아니 다른 걸 떠나서 지금 이걸 다시 듣기 찬스를 안 쓰면은 더 이상 진도가 안 나오니까 한 번 딱 들으면 동현이가 앞부분을 떠올리면서 동현이가 영웅되는 모습을 우리 멤버들은 늘 만들어주고 싶거든요. 이거 한 번 쓰냐 마냐로 너무 길게 얘기하고 그냥 맞죠? 그냥 담이가 자 씁니다. 그러면 한번 이상한 사람 사람을 너덜너덜해지고 욕기에 그냥 너무 미친 사람처럼 욕기 매니아가냐고 인욕기 잘 포장할게. 내가 뭐 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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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수 좋은데요. 욕기 광수. 자, 골드 찬 남아 있습니다. 아 그렇네. 아 그렇네. 아 골드 찬 남아 있습니다. 아 그렇네 그렇네. 공개합니다. 골드의 원샷을 보여드립니다. 오픈. 반전에 반전에 반전. 광수입니다. 욕기 광수. 저거 PR 안 적어놔도 되잖아. 하나 형 골드 원샷인데. 광수 급해 지금. 자 급하게 지금 4월. 27일. 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왜 자꾸 이렇게 뭐라 그러잖아요. 좋아서 그러는 거. 자, 광수 씨께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 만약에 광수 씨가 정리정돈을 깔끔하게 해주시면 모든 활약과 에너지를 본인이 받고 끝내는 겁니다. 아, 진짜 기립박수 지금. 영웅. 기립박수 나오고. 여기서 본인이 찾아내면 끝나요. 네. 지금이요. 해결해라. 들렸다. 들었다. 들렸어. 들었다. 저 왜 돌아봐요? 자, 광수 씨에게 첫 발언권 드립니다. 광수. 아니야. 어디입니까? 공표정이에요. 그냥 하지 마. 급표정 하지 마. 자, 들은 대로. 들은 대로.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마지막이에요. 활약이에요. 두 글자. 첫째 줄이랑 셋째 줄은 맞아요. 지금. 오케이. 아니야. 봤는데 그거 말고 두 번째. 두 번째. 자, 뭐라도 만들어 내야 됩니다. 뭐, 만들어 내야 돼요. 어, 멋진? 멋진 범인. 범인이 멋져요? 아 근데 뭐진?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멋든 뭐 멋진 뭐든 저도 그 약간 멋든 뭐 이렇게. 어 난 들었는데. 어? 뭔데? 어? 뭔데? 어? 아 또 야. 어려워. 진짜. 싸가지 없는 무대에 멋진 범인은. 아니 혹시 아닐 수도 있는데. 자 타임 광수 씨한테 주나요 안 주나요? 오케이 줄게요. 줄게. 아 진짜? 아닐 수도 있어요? 저러면 아니던데 대체. 더. 싸가지 없는 무대. 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면 뺨을 때려주세요. 아니네, 아니야.
와, 나 진짜 때린 사람 처음 봤어. 야, 나 런닝맨인 줄 알았어. 나 런닝맨인 줄 알았어. 아니, 아니 뭐길래 이렇게. 먹힌 어? 먹힌 범위 무대 먹힌 범위 싸가지 없는 무대 먹힌도 먹힌도 말이 먹힌 아예 안 되지 아 먹힌이 말이 좀 돼요? 응? 먹힌이 말이 좀 돼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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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 자 한 글자 비어져 있나요? 아 썼네요 한 글자 썼습니다 붕청이 괜찮은데 오랜만에 붕청이 괜찮아 애의 이거 물어보게 그래 총각 때 마지막으로 할 수 있게 붕청이 한번 해주자 그렇지 아이가 태어나면은 또 붕청이라고 하면 자기 아빠가 붕청이로 또 붕청이라고 하면 자기 아빠가 붕청이로 우리 아빠 붕청이 아니야 총각 때 마지막으로 하자 총각 때 마지막 마지막이에요 선물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뭐 아이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아, 있죠 계획을 하고 있죠 예. 언제쯤이요 한 뭐 6개월 정도 아 6개월 뒤에 아이가 나와요 아니 6개월 뒤에 아이가 아, 아니 그러면 아, 가짜 뉴스 그러면 아들인지 딸인지 아는지 뒤에 애비 아빠 아 요새는 뭐 어, 그런 일이 아니야 아예 안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야 귀가 너무 빨개지셨는데요 형 귀가 어떻게 저렇게 빨개질 수가 있지 총각 때 마지막 품천이 예 네. 화려하게 해줘 화려하게 오케이 오랜만에 하네 이거 진짜 갑니다 진짜 오랜만이야 외쳐 주세요 청아 청아 붕청아 붕청아 누가 질문합니까 서린 20번 글자가 의가 맞나요? 아, 이거는 그냥 공격적으로 나와 있는 의. 어, 총각 시절 마지막, 총각 시절 마지막 쇼다. 퍼포먼스, 봉청이 퍼포먼스. 아, 오랜만이다. 그의 화려했던 총각 시절 마지막 퍼포먼스. 아, 그렇지, 그렇지. 아라비안 나이트. 아하. 오케이. 와우. 드디어 때 나온다. 아, 각기 각기. 내일 걸어야지 적당해. 이거 맞으면 광석. 아니 근데 애를 차라리 안으로 나와서 광석 거는 맞았으면 좋겠다. 그게 나을 거야. 그게 나을 거야. 네! 아유! 아유! 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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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분위기 어떻게 무대 위에 무대 위에 그 범인의 눈빛 그러니까 이쪽에 의가 맞다고 저도 아유. 질문을 광수 씨 때문에 못 먹었나요? 무대 광수 형 오늘 한 3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 맞추고 다 틀리네 오빠 다 틀렸어요 욕기만 그냥 욕심내면 자 여러분 들을 수 있어요 욕기만 욕심냈어 차려현 씨가 수제비 먹고 싶다 지금 먹고 싶다는데 욕기 욕 욕기 하더니 저큰 욕 저큰 욕 욕기 나의 아저씨 나의 아저씨 나의 아저씨 나의 아저씨 나의 아저씨 나의 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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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